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꼽히는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주장도 결국 구속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영균 기자 전해주세요. 네,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주장 장모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. 대구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장 선수는 지난 6월에 숨진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폭행하고 훈련비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에서도 경주시청 출신 선수들이 장 선수에게서 직간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경산에 있는 장 선수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.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장 선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앞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운동처방사 안모 씨와 감독 김모 씨도 구속됐는데요. 이른바 핵심 가해자 3명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.